곱셈공식을 이용한 시계 전기. 우리 저번 시간에 곱셈공식을 공식이에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10가지를 배웠어요. 10가지를 10가지를 배웠고요. 거기 위에 있는 거,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물론, 풀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6학년이니까 풀어줍니다. 봅시다. 그걸 어떻게 풀어줬나. 문제를 써볼게요. 필기도 이쁘게 해야 돼요. 1번이에요. x 플러스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z가 있어요. 그거의 제곱이에요. 거기 풀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곱셈 공식 5번이라고 되어 있죠. 5번. 그죠?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5번 공식은 5번 공식은, 뭐가 5번 공식이야?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5번 공식이에요, 5번. 5번은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공식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야?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전개하면 이게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 공식이다 해서 곱셈 공식이라고 그런 거죠. 맞아? 전개를 안 하고 그냥 외워보겠다라는 게 곱셈 공식이에요. 한번 전개도 해줄게요. 이것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응?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거듭 제곱한 거죠. 두번 곱한 거죠. 그죠? 자, 모르면 순서대로 하면 돼요. a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 ab고요. 이렇게 하면 ac예요. 이렇게 하면 BA인데요. 우리 AB라고 할게요. 그죠? 얘는 B제곱이고요. 얘는 BC예요. C 해볼게요. CA죠? CA. CA는 AC라고 안 하고 CA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규칙에 맞아서 그래. AB, BC, CA. 이렇게. 알았지? 바꾸기 좀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자, CA죠. 더하기 CA. 아까는 AC로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BC죠. BC. C제곱. 그죠? 다 전개했죠? 자, 볼까? A제곱 여기 있죠? B제곱 여기 있죠? C제곱 여기 있죠? 자, AB가 두 개라는 거죠? 그죠? AB 한 개, AB 두 개. 그죠? BC 볼까? BC가 한 개, BC가 두 개. CA가 두 개. 아, 맞네요. 그죠? 맞아? 저렇게 생긴 놈은 이제 우리는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응? 이게 뭐니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거구나. 외우는 거구나. 그죠? 외우는 거예요. 얘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공식이 떠올라서 얘를
얘 대신 얘를 넣고 A 대신 얘를 넣고 B 대신 얘를 넣고 C 대신 마이너스 Z를 넣는구나. 그죠?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이제 쟤를 넣으면 돼요. 자, 쟤 문제를 풀어볼게요. 쟤는 여기다가 넣으면 돼.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돼. A 대신 B 대신 C 대신 A 대신 B 대신 EAB, EBC, EBC 맞아? ECAA 넣을 거야. 그지? 넣을 거야. 얘가 A 대신 뭐 넣어야 돼? X, B 대신 Y, C 대신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Z를 넣어야 되겠지? 이건 뭐였어? EAB니까 이 X랑 Y겠지? 맞아? 그 다음에 Y-Z겠지? Y랑 마이너스 Z겠지? 이게 EBC니까 BC. CA 자리니까 마이너스 Z랑 X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Z랑 X를 넣으면 되겠네? 맞아? 그렇게. 이게 뭐라고 우리가 하는 게 이게 곱셈 공식 5번 공식이다. 책마다 위치는 틀리지만 이 책도 유명한 책이니까 5번 공식이라고 할게요. 알았지? 그러면 자, 얘 하는 거 봐. 우리 거듭제곱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는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z 곱하기 마이너스 z니까 이 짝수 승으로 됐을 땐 그지? 2승은 짝수잖아요. 그죠? 그냥 z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맞죠? 마이너스가 이 뒤에 두 개, 한 개씩 있어요. 얘는 플러스 2xy,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다 플러스인데, 그지? 맞죠? 마이너스 2yz, 얘는 마이너스 2zx, 마이너스 2zx, 이 z 꼭 하고 이 자랑 비슷하게 쓰지 마세요. 알았지? 자, 이게 뭐예요? 답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알았지? 귀찮아도 가로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 이렇게 꼼꼼하게. 이건 다 곱이야. 2 곱하기 마이너스 z 곱하기 x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 또 쓰죠. 이번에는 3승짜리가 있어요. 2의 x 더하기 3의 3승이에요. 3승. 아, 거기 곱셈 공식 뭐라고 되어 있어요? 6번 공식이구나. 6번 공식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ABCD로 되어 있죠? ABC. A 더하기 B의 3승은 뭐니? 결론부터 보면은 A의 3승이 있고요. 더하기 3A의 제곱 B 더하기 3의 A의 B의 제곱 더하기 뭐예요? B의 3승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 위치만 보고 A 대신 B 대신 그것만 넣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외워져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거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우리는 왜 6학년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거를 해주라는 거지. 그지? 이거를 해주라는 거지. 이거 해줄 때 우리 앞에 거두개 먼저 해도 되나? 앞에 거두개 전개해 볼게요. 앞에 거두 개는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곱셈 공식 뭐예요? 1번이죠, 1번. 그죠? 합의 공식이야. 얘는 그래도 우리 6학년이니까 그냥
해줍니다. 어떻게 되겠어? a제곱이 되겠죠? 그죠? ab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해도 ba가 ab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b제곱이 되겠죠? 동류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 하는, 아, 이거 는이죠, 는. 그죠? 이렇게 돼요. 쟤는 그냥 써줄게요. 이 앞에 거를 두 개 한 거야. 곱셈 공식 1번 공식에 의해서 2ab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야. 그죠? 하, 나 이런 거, 이런 수업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귀찮다. 이런 것까지 하려니까. 자, 6학년용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a3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a제곱 b가 될 거예요. 더하기 a제곱 b 맞나요? 맞죠? 요것을 하면 a라, 여기 a가 2a제곱 b 되겠죠? 2a제곱 b가 되겠죠? 자, 요것을 하면 b가, 그죠? 2ab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b제곱을 할 거예요. 얘는 ab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a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를 얘 하면 b의 세제곱이 되겠죠? b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죠? 동류항이 있겠죠. a제곱 b. a제곱, 오, 이거 a제곱 b에 a제곱 b. 그지? 걔는 a제곱에 a제곱 b니까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3a제곱 b가 되겠죠. 더하기 3a제곱 b가 될 거예요. 맞나요? 맞죠? 얘는 ab제곱, ab제곱. 얘도 3ab제곱이 되겠네. 3의 a, b의 제곱이 되겠네. 얘가 동류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똑같아요. 똑같아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얘가 6번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자리에요. 이번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될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넣지 뭐. 뭐라고? 어, 이 틀렸네요. 여기 세제곱이죠? 그죠? 세제곱이죠? A의 세제곱 더하기, 요거 그대로 하는 거야. 3배의 A, B의 a제곱 b, 그지? a제곱 b 더하기 3배의 a, b의 제곱, 그죠? 더하기 b의 3제곱, 그죠? 그대로 넣어볼게요. a가 2x에요. a가 2x고요. 요거 a죠? 요거 a죠? 요 3개는 또 b죠? b는 뭐예요? 3이에요, 3. 3, 3. 그쵸. 우리는 다 넣었어요. 다 한 거야. 끝이야. 자, 2x 곱하기 2x 곱하기 2x야. 그죠? 그 말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랑도 같은 거지. 2의 3승이니까 그 개는 뭐가 돼요? 8이죠. 8에 x에 x도 3개니까 3승이 될 거예요. 맞나요? 맞죠? 자, 얘는 4의 x의 제곱이지 4의 x의 제곱이죠. 맞아요? 맞잖아요. 2x 곱하기 2x니까 걘 4x 제곱이 될 거예요. 숫자만 보면 3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맞아? 3, 3, 9, 9, 4, 4, 9, 36. 맞아요? 숫자 먼저 쓴다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문자는 x제곱밖에 없네요. 그죠? 얘는 9죠, 9. 맞아?
3의 제곱은 9잖아요. 거듭 제곱이니까. 2, 3, 6에다 6, 9, 54가 될 거예요. 그죠? 숫자는 54. 문자는 x 하나. 그 다음에 3의 3제곱이에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요. 3, 9, 27이 될 거예요. 3의 3제곱은 27입니다. 끝난 거죠? 똑같죠? 교재의 답이랑. 그죠? 우리는 a 더하기 b 가로 닫고의 3제곱을 봤어요. 우리 이제 곱셈 공식 일곱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x 더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곱셈공식 7번이라고 되어 있죠? 곱셈공식 7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AB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더하기 B에 가로 닫고 뭐라고 되어 있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랑 같다? A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이다. 그죠? 이 복잡하게 생긴 애가 예로 된다라는 게 뭐예요? 곱셈 공식 7번 공식이에요. 그럼 전개해 보지 뭐. 예를 전개하면 뭐가 되나요? a 3제곱이 되겠죠? 아이씨, 좁은데. 여기 하면 마이너스죠. 일단 그지 마이너스죠. 부호는 a 제곱 b가 되겠죠. a 제곱 b가 되겠죠. 얘를 하면 ab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ab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a 제곱 b가 될 거예요. 더하기 a 제곱 b가 되고요. 얘를 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b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ab의 제곱. 얘를 하면 b의 3제곱이 됩니다. 디디디디디. 자, 동유항 a제곱 b, a제곱 b. 근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어떻게 되겠어? 지워지겠죠? 0이 되니까. 얘는 ab제곱, ab제곱,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맞죠?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산할 때 볼 좋으라고 얘는 이쪽으로 찍었고 얘는 이쪽으로 찍었어요. 그죠? 뭐만 남어? 얘만 남더라. 그지? a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아, 그럼 구조는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만 마이너스고 a제곱 마이너스 ab 형태로 되어 있군요. 그렇지. 요건 A고 요건 B야. A의 제곱 마이너스 AB지. AB 3X니까 또 3의 제곱. 아, 똑같아. 쟤는 뭐야 풀면. 아, 선생님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얘 답 A제곱 B제곱이에요. 그렇지. 답을 바로 쓰죠. 우리 X의 3승 더하기 3의 3제곱은 뭐야? 27이에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그죠? 얘가 답이네요. 그죠? 공식만 알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바로 답이 나와요. 이렇게 힘들게 안 해요. 왜? 우리는 공식을 알아요. 곱셈 공식이라는 걸 알아요. 자, 공책을 쳐봐요. 다음 식을 전개해야 돼. 아이씨.
이게 해야 돼. 전개해야지. 지겹네요. 지겨워도요. 6학년이니까 전개합니다. a-b-c의 제곱이에요.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지? 3개짜리의 제곱은 5번 공식이잖아. 그지? 5번 공식이잖아. 아까 한 거잖아. 똑같은 건가요? 그렇지. 똑같지. 똑같아요. 자, 옆에 보여요. 전개하라고? 싫어요. 전개 안 해요. 여기서 전개하라는 건 이 공식에다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자, 전개를 이렇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자, 다가, 요건 뭐라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AB 더하기 두 배의 BC 더하기 두 배의 CA.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공식을 잘 배우냐고? 계속 해봐, 배우시지. 계속 해봐, 배우시지. 그러면 이, 얘가 A고, 그럼 얘가 B네요. 그렇지? 얘가 C네요. 맞죠? A 자리에다가 뭘로? A 자리에다가 A 넣지 뭐. B 자리에다 마이너스 B 넣고, 마이너스 C 넣고. A, B잖아요? A, 마이너스 B. B, C 자리잖아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CA잖아요? 마이너스 CA. 우리 A만 그거고 다, 아, 제대로 다 넣었어. 제대로 다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헷갈리지 않게. 얘는 A 제곱이 되겠죠? 얘는 가로 친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가 두 개, 짝수개면 플러스라고 그랬어. 그렇지. 얘도 똑같아. C의 제곱. 얘 마이너스가 하나 있네. 얘는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 하나 있어서 마이너스 다를 거야. 그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죠. 고등학생 저렇게 하면 다 나가요. 유치하다고. 얘는 플러스 EBC가 되고요. 마이너스 ECA가 돼요. 그러면 얘가 봐도, 바로 보다 답이다. 답이다. 쉽네요. 그죠? 얘는 공식 뭐라고? 공식, 곱셈 공식 5번이에요. 곱셈 공식 5번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지겹다. 2번이에요. 이 지겹다라는 게 내가 지겨운 거지 학생이 지겨운 건 아니죠. 마이너스 3y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z예요. 그놈의 제곱이에요. 선생님,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의 제곱이면 곱셈 공식 5번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곱셈 공식 5번이지. 그거를 눈치를 못 채면 진짜 이 고등수학이죠,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예비고등도 아니고 고등수학이에요. 자, 봅시다. 외웁니다. 곱셈 공식 5번 외웁니다. 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AB 더하기 두 배의 BC 두 배의 C, 어씨, 두 배의 C, A, 그죠? 이 새끼는 A, 이 새끼는 B, 이 새끼는 C가 될 거예요. A, B, C. EX-3YZ. 자, 우리
A부터 넣을까? 얘는 AB, BC, CA. 여기가 A 자리네. B 자리는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 AB, B, BC 다 넣었죠? BC, CA, 여기 C 자리죠? 그죠? C, Z 넣으면 돼요. 얘는 2x 곱하기 2x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가 됩니다. 일단 플러스예요. 3 곱하기 3이니까 9y 제곱이 되겠네요. 얘는 z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얘도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숫자만 먼저 보는 거예요. 2 곱하기 4에다가 3, 4, 3, 12. x 한 개, y 한 개, xy. 이게 마이너스죠? 숫자는 2, 3은 6이죠? y가 있고 z가 있어요. yz. 이게 플러스죠? 2 곱하기 2는 4죠? z 있고 x 있죠? z 있고 x 있고. 얘는 뭐, 할게 없죠? 동요항이 없어요. 그죠? 동요항이 없어. 동요항이 될 수가 없지. 그지? 다 틀리니까. 문자가 틀리잖아요. 그죠? 뭐다? 답이다. 곱셈 공식 5번을 활용한 문제였어요. 대빵 쉽죠? 6학년도 할수 있어요. 대신 중등부 과정이 빠졌으면요,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2B가 있어요. A 더하기 2B가 있어요. 그거에 뭐예요? 세제곱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바로 옆에서 봤죠. 뭐였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봐봐. 곱셈 공식 여섯 번째 거예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세제곱 자리가 두 개가 있어. 앞에 거에, 봐봐. 앞에 거에 세제곱도 있고, 뒤에 것도 세제곱도 있고, 3을 곱해주고, AB가 있는데, 하나는 A제곱이 있고, 하나는 B제곱이 섞여 있는 그 형태였어요. 아, 대빵 쉽네요. 뭐라고? 이게 곱셈 공식 6번이라고 했어요. 곱셈 여섯 번째 거였어요. 뭐라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 형태의 문제였어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됐냐? 얘는 어떻게 됐냐? 앞에 거. 얘는 앞에 거랑 뒤에 거라고 그럴게요.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그죠?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B의 세제곱. 미안해. 이거랑 얘랑 똑같은 건데요. 얘가 이렇게 돼요. 내림차순이랑. 미안해요. 파란 걸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앞에 거의 세제곱 곱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그 다음에 뒤에 거의 세제곱. 아이씨, 뒤에 거의 세제곱. 뒤에 거의 뒤에 거에 세제곱이에요. 자, 넣어볼까요? 앞에 거는 A였고요. 그죠? 뒤에
뒤에 거는 2B였어요. 앞에 거는 A였고요. 뒤에 거는 2B예요. 번지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A의 세제곱이죠? 여긴 마이너스가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죠? 숫자는 얜 제곱이 아니니까 2 살아남고 3이죠? 2, 3은 6이에요. A가 두 개. A의 제곱. B는 하나. 자, 2B는 4B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2B의 제곱이니까. 4, 3, 12가 되겠죠? A 하나,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거죠. 얘는 2B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2B 곱하기 2B 곱하기 2B니까, 그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뭐예요? 8. B 곱하기 B 곱하기 B는 뭐예요? 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답이죠. 답이에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6번 한번더 보는 거가 나오겠죠. 그 다음 문제는 3x고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있어요. 똑같죠? 앞에 거, 뒤에 거의 세제곱이죠? 그죠? 앞에 거 더하기. 우린 이거 더하기랑 마찬가지예요. 왜? 이 새끼 더하기 이 새끼예요. 그죠? 맞아요? 우리 6학년이어도 저런 거 보고 당황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앞에 거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쉬워요. 앞에 거 3x 써주고요. 3x 써주고요. 3x 써주고요. 뒤에 거 마이너스 2 써주고요. 마이너스 2 써주고요. 마이너스 2 써줘요. 다음에 이거의 세제곱이에요. 3x 곱하기 3x 곱하기 3x예요.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이죠. x의 3승이 되겠죠. 자, 요거는 9x 제곱이 될거 아니에요. 요 안에 걸 먼저 계산하면 그죠? 숫자만 보면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마이너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숫자 볼게요. 2, 3은 6에다가 6, 9, 54가 되겠네요. 54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x제곱만 있어요. 문자는 x제곱만 있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가 있긴 있는데 제곱이 돼서 얘는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맞아요? 이거 4가 되잖아요. 그죠? 3 곱하기 3, 9, 4고 36이 돼요. 플러스 36의 x는 문자는 한 개. 마이너스의 홀수승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게, 그죠? 홀수승은 마이너스가 요두 개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돼요. 세 개짜리는 마이너스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에요. 답은 이놈이에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